안녕하세요. 공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프로듀스 102를 패러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핑미. 바로 아샤의 프린스 차드사. 따사로운 햇빛 아래 누워 있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. 두통. 내가 머리가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어서일까?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국내 무시력의 기획사를 대표해 모인 연습생 101명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 프로듀서 여러분께 101명의 연습생을 소개합니다. 잘 들으세요. 오케이, It's Showtime! 야, 잘생겼다. 내 맘대로 장근석이라고 정해놓은 화장을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. 오늘은 소녀 해줘야 하니깐요. 그리고 수분크림을 채워서 얼굴을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. 건강한 애기애기한 피부 있잖아요. 바닐라코 CC 컨트롤 베이스입니다.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바르면 좀 뜨는데 수분크림을 바르자마자 함께 섞어서 바르면 좀 착 달라붙더라고요. 심지어는 광이 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핑크톤으로 충분히 톤업을 시켜줄게요. 다음은 뉴스킨 컨실러 크림 2번 색상을 골라서 지금 이 촉촉한 상태에다가 손가락으로 툭툭툭 얹어줍니다. 제 유튜브 영상에 항상 올라왔었죠. 커버력 짱짱맨. 여드름, 흉터, 잡티, 다크서클 이렇게 있는 곳에다 발라주면 됩니다. 컨실러도 끝! 자, 이제 이 촉촉한 상태에서 컨실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컨실러를 고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름종이 역할을 하는 파우더 팩트인데요. 이거 노세법이랑 똑같은 거죠. 여기서 바로 고정시켜줍니다. 지금 얼굴에 광도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서 이런 파우더 팩트를 브러쉬에 묻혀서 광이 덜 났으면 좋겠는 부분을 칠해주면 번떡이는 양을 좀 조절해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부각이 안 됐으면 좋겠는 팔자주름이라든가 턱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데요. 눈가에는 섀도우를 얹을 거니까 한번 코팅해주고요. 자, 이제 얼굴의 입체감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터와 쉐딩을 쓰겠습니다. 오똑한 콧날, 봉긋한 이마, 뾰족한 턱, 깨끗한 눈알에 하이라이터로 만들어주고요. 콧대 쉐딩은 정말 한 듯 안 한 듯 할 정도로 조금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스펀지로 밝은 데부터 어두운 순서대로 블렌딩해줍니다. 코 쉐딩 부분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펴발라줍니다.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가면서 나머지 쉐딩도 풀어줍니다. 다음은 닥터 엘시아 루미너스 비너스 쿠션으로 마무리해줄게요. 쉐딩이 경계가 진 것 같은 부분, 그리고 광이 살짝만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 톡톡 눌러주고요. 마지막으로 파우더 팩트를 한 번 더 올려서 베이스들을 고정시킵니다. 이제 눈화장에 들어갈게요. 먼저 캐시미어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얹어주세요. 언더 부분은 브러쉬로 묻혀서 좀 섬세하게 지나가줍니다. 이번에는 음영도 그렇게 심하게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누드하고 내 살색 같은 색깔로 처리할 겁니다. 삐아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이 깊어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을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만 눌러줍니다. 자연스럽게 언더 삼각존에도 연결해주고요. 다음은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응원한다 몽을 애교살 있는 부분에 발라줍니다. 눈 앞머리 살 있는 데까지 발라줘도 괜찮습니다. 이제 다음은 뷰러. 먼저 찝어주고 아이라이너 들어갈게요. 아이라이너는 삐아의 누아르 블랙입니다. 그런데 지금 심이 굉장히 뭉툭해져 있거든요. 이거를 연필 밑에 있는 그 돌려 깎는 그걸로 사용하시면 진짜 잘 부러지고요. 이렇게 휴지를 끝나는 부분은 좀 좁게 손으로 잡은 다음에 연필만 돌돌돌 굴려주시면 심의 끝부분이 점점 날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심을 깎는 방법이죠. 대신 이건 좀 물른 아이라이너에 해야 한다는 거. 깔끔해진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을 꼼꼼하게 메꿔줍니다. 속눈썹 위로 라인이 올라가면 너무 두꺼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아이라이너가 최대한 얇아야 합니다. 눈 작아 보이는 거 아니야. 너무 겁난다.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앞트임을 해주고요. 굉장히 작은 눈곱을 파듯이 파주면 됩니다. 눈꼬리는 일자로 조심스럽게 그려준 다음에 손톱으로 찌익 빼주면 저렇게 날렵한 모양으로 완성이 되죠. 개기로! 아, 아시죠? 뭐 핵 길어졌어. 너무 길면 긴 부분만 뭉개서 없애버리면 돼요. 이제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. 속눈썹을 따로 붙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충분히 풍성하게 올려줍니다. 어차피 언더에는 잘 묻지도 않아서 이 정도로만 만족하면 딱 좋아요.
마스카라가 적당히 마를 동안 이제 눈썹을 그려줍니다. 홀리카 홀리카의 완전 얇은 아이브로우인데요. 블랙이에요. 오, 블랙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. 근데 이게 발색이 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약간 그레이 쪽에 더 가깝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인상이 너무 진해지는 건 무조건 피하기 위해서 지금 눈썹도 굉장히 연하게 연하게 올리고 있습니다. 그냥 원래 내 눈썹, 원래 내 도톰한 눈썹인데 끝부분만 살짝 정리된 느낌, 그 정도로만. 눈썹 라인이 너무 딱 떨어져 보이는 부분은 솔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. 이제 뷰러를 다시 들고 마스카라를 완전 빡세게 올려줄게요. 살짝 마른 마스카라 위에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주면 굉장히 아찔하게 속눈썹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더샘의 싱글 블러셔 만나린 키스를 손가락에 덜어서 볼 양쪽에다 찍어 발라줄게요. 이거 발색이 진짜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냥 섀도우로 써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. 진짜 조금만, 조금씩만 펴발라줍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줍니다. 손앤박 립 크레용이고요. 거의 립글로즈처럼 색깔은 별로 안 나는데 입에 바르면 되게 화사해지고 생기발랄해지는 그 정도의 색상을 골라줬습니다. 프로듀스 101 소녀 메이크업 완성! 프로듀스님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뭘 줬나? 올해 뭘 물으라고? 근데 양옆으로 잘 넣어서 뭐야 좀 초크초크하고 얇은 피부 표현, 연한데도 또렷한 눈매, 생기발랄한 볼따구와 입술 어떤가요? 저도 프로듀스 101에 두 번째 멤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아니, 탑11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저는 누구를 좀 닮은 것 같나요? 여러분들도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싶을 때, 나이가 굉장히 어려져 보이고 싶을 때 이런 프로듀스 101의 소녀 버전 메이크업도 추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상근석입니다. 국가대표 걸그룹을 만들 준비 되셨나요? 오케이, It's Showtime! 여러분, 절 뽑아주세요, 프로듀스님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, 우리. 즐거운 삶을 사세요. 안녕!